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8월 1일에 개최했던 IFBB 코리아 아시아 그랑프리 클래식 피지크 결과입니다. 지난 2020년 코리아 클래식에선 212 보디빌딩 부문에 출전하여 우승하면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였던 김성환 선수인데요. 이번 2021년 아시아 그랑프리를 준비하면서는 클래식 피지크 종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김성환 선수의 클래식 피지크 무대는 첫 번째 무대가 아닌데요. 2019년 토론토 프로를 우승하면서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 올림피아 이후에 열렸던 아시아 그랑프리에서도 2위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합니다. 보디빌딩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로 워낙에 완성도가 높은 선수이지만 최근 클래식 피지크 우승 동향을 보면 보디빌더형 선수들이 우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김성환 선수가 212 보디빌딩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아시아 그랑프리에서 김성환 선수가 보여준 모습은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 보디빌더로서의 완성도는 물론 같은 보디빌더 출신인 2016년 클래식 피지크 초대 챔피언 데니 에스터의 모습과 2021년 포르투갈 프로를 우승한 마델맨이 보여준 보디빌더로서의 완성도와 클래식함을 동시에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이로써 김성환 선수는 2019년과 2020년, 2021년 3번 연속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하는 선수가 되었는데요. 아시아 그랑프리 무대에서 보여준 훌륭한 컨디셔닝과 함께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 설 수 있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위를 기록한 방지훈 선수는 훌륭한 쉐입과 컨디션, 클래식한 라인을 살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나왔는데요. 무대에 오를 때마다 발전된 모습으로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또한 많은 국내 팬들은 그가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활약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9월 12일 개최하는 몬스터짐 프로 클래식 피지크 부문이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가는 마지막 티켓입니다. 결과입니다. 5위에는 지난 코리아 클래식에서 우승한 박명호 선수가 차지하였습니다. 4위에는 95년생의 박재훈 선수가 차지하였습니다. 훈련 강도가 엄청난 선수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프로 데뷔전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즌보다 더욱더 커진 사이즈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훈련 강도에서 나오는 근육의 선명도와 보디빌더로서의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무대가 더욱더 기대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3위에는 베테랑 박재환 선수가 차지하였습니다. 2위에는 박재훈 선수와 마찬가지로 프로 데뷔전이었던 방지훈 선수가 차지하였습니다. 직관으로 확인하진 못했지만 선수들 모두 본인들의 100%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한 흔적들이 보인 훌륭한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제가 중계한 어떠한 클래식 피지크 해외 프로전보다도 치열했습니다. 다음은 맨즈 피지크 프로전 결과입니다. 5위에는 조정현 선수, 4위에는 서우영 선수, 3위에는 이유진 선수, 2위에는 박범수 선수, 그리고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하게 될 선수는 최봉석 선수가 되었습니다. 최근 미스터 올림피아 공식 인스타그램에 숏로든이 포함된 광고 게시글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보디빌딩 미디어들이 숏로든이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한다는 오보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머스큘라 디벨로먼트의 에디터 론 해리스가 말합니다. Someone else will get 100,000 views with a lie or a rumor or misinformation. I came up in a different era. We had journalistic integrity. I can't do that. 쇼노드는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피리스를 무너뜨리며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 되었는데요. 2019년 성폭행 문제로 인해서 법정 공방에 서게 됩니다. 머스큘라 디벨로먼트의 론 해리스는 앞선 루머에 대해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미스터 올림피아 프로모터 댄 솔로몬에게 직접 문의하였고 쇼노드의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은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9년 7월 이후 쇼노드는 현재까지도 법정 공방에서 무죄를 입증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러한 상황과도 상관없이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었던 쇼노드는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 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미스터 올림피아 프로모터 댄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쇼노든을 출전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로써 쇼노든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떠한 보디빌딩 무대도 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인디프로와 뉴욕프로에서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던 노엘 아담이 멕시코에서 개최한 발라타 바디피프로에서 우승을 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노엘은 2019년에 인디프로를 우승하면서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로써 두 번째 미스터 올림피아 진출을 하게 된 셈입니다. 8월 2일 기준 즉 템파 프로 5위를 남긴 이승철 선수의 피지크 업데이트입니다. 이승철 선수의 현재 체중은 117kg이라고 합니다. 템파 프로를 위해 출국할 이승철 선수의 계획은 아놀드 클래식까지 치르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맨즈 오픈 보디빌더 이승철 선수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빅라미가 피지크 업데이트를 굉장히 오랜만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올림피아를 10주 정도 남긴 빅라미의 체중은 325파운드 즉 147kg이라고 합니다. 2020년 시즌부터 로니 콜먼을 챔피언으로 만들어 던 체드 니클스 코치와 데니스 제임스와 함께하고 있는 빅라미는 압도적인 사이즈와 컨디셔닝까지 잡아내면서 올림피아 타이틀을 거머쥡니다. 2020년 시즌 미스터 올림피아를 3주 남기고 데니스 제임스와 함께 생활했던 빅라미는 2021년 시즌에는 더욱더 빨리 미국으로 입국해 데니스 제임스와 함께 올림피아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디빌딩 소식을 전달하는 특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